원주 소방서가 작년에 이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길에 골목 소화기함을 설치합니다. 골목 소화기함과 소화기, 태양열 가로 등을 원주 지역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가운데 봉산동 등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13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. 지난해부터 시작된 골목 소화기 함과 태양열 가로등 설치 사업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화재의 초기 진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쉰한 곳에 설치됐습니다.